안녕하세요. 저희는 난민 인권의 발제를 맡은 김지민, 정선화입니다. 저희의 세부 주제는 난민의 사회적 논의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저희는 PPT 형식으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의 대두입니다. 2014년 9월 예멘에서 일어난 정부군과 민병대 간의 군사적 충돌은 순위파와 시아파의 종파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아랍연합군이 정부군을, 이란이 후티 민병대를 각각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전면전 및 장기전이 되었고 수십만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항공편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비자 없이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난민 신청 이후 수개월의 심사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5월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의 수용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난민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난민이 점차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수용하면 국내 치안이 우려됨은 물론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는 다문화 시대에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에 계속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다양한 맥락과 양상이 존재합니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신인종주의의 결합은 신자유주의 시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공통의 현상으로,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룩 이후 얼마 시간을 두지 않고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함으로써 이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가 쉽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난민을 둘러싼 제노포비아의 양상은 이와 같은 보수 정권의 도구적 다문화주의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양상은 보수적인 개신교 우파가 확산하는 난민 혐오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확대되지 않도록 절대로 육지에 발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 난민을 제주도에 가둬놓음으로써 육지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는 복합적인 차별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빨갱이, 동성애, 이슬람이라는 타깃을 서로 결합시키고 보다 큰 혐오의 정동을 가동시켜왔습니다. 여성들에 의한 제노포비아의 확대 또한 최근에 나타난 복합적인 갈등을 내포한 현상입니다. 제주도에 상륙한 예멘인의 91%가 남성이었다는 사실은 미투운동과 불법 촬영, 보복성 살인이라는 문제에 노출되어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위에 언급된 보수 정치인, 근본주의 기독교, 청년, 여성들 간의 감정적 연합이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난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 인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해 끊임없이 유통되는 무슬림에 대한 가짜 뉴스들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예멘 난민에게 투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지금까지 감당해야 했던 일상적 공포에서 기인한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난민에 대한 공포로 전환되는 순간 공포의 근본적 원인은 사라지고 그 비난의 화살은 외부화됩니다. 공포에는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난민법 제정부터 난민 수용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 주체의 의익에 맞게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의 확산과 수용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가능성을 낮게 하였습니다. 국회나 법무부로 대표되는 정치권은 난민 논쟁을 일으킨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제정과 난민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현 정부 비판에 초점을 두고 국민 대 예멘 난민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에 난민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예멘인들은 한국 사회에 축적된 불안의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혐오로부터 비롯된 난민에 대한 감정은 난민에 대한 논의와 그 수용에 이르기까지의 사회 내의 진지한 논의를 방해합니다. 즉,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혐오의 감정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열린 논의의 가능성조차 뿌리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사회는 단한 번도 난민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난민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한 견해는 정말로 본인의 온전한 견해인지 되짚어보자는 뜻입니다. 가짜 뉴스나 혐오를 기반으로 한 의견만을 수용하고는 난민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입체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해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사회 속의 난민에 대한 혐오의 주체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혐오에 대한 뿌리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여성들에 의한 제노포비아의 확대에 있어서는 난민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젠더적 차원의 두려움에 대해 먼저 헤아리고 해결을 도모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사회적인 논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은 단순히 난민 승인 처리 문제 이외에도 한국의 인권 문제와 그를 둘러싼 사회 전반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내보였습니다. 먼저 한국은 1992년 제네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난민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한국 사회는 난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은 계속되었고, 일방향적인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쉽게 혐오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난민 안에서도 문화, 특히 종교에 대한 몰이에는 새로운 차별 담론을 재생산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민 문제는 복합성을 가지며 새로운 차별 담론의 생산을 이끌어냈습니다. 새로운 차별 담론은 난민과 안보 문제를 결합하여 보수주의 정치인, 근본주의 기독교, 청년, 여성들 등 사이에 감정적인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공정한 보도 대신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인종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시켰습니다. 난민 문제는 다양한 혐오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외부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프레이밍화하고 이분법화한다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에 대한 성숙한 이해뿐만 아니라 제도, 정치적으로 난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책무의식이 필요합니다. 난민 문제가 여성의 안전 문제와 결합하듯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누군가의 인권을 수단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